네, 오늘은 한꺼번에 암송을 잠언 10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ng가 들어간 주어 문장 만들기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앞으로의 이 진행 방식은 설명칸에 나왔으니까 꼭 참조를 해주세요. 그럼 잠언 13장 반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먼저 영어체로 바꾸셔야죠. 의의 행실은 보호한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조를 잡으셨죠. 먼저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우리가 언니가 알려줄게, 연애하는 건 말이지, 빨래하는 건, 공부하는 건, 운동하는 건 말이지, 그런 한국어로 말할 때 주어를 인식하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명사라기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인형이 있으면 너가 진짜 걸었으면 좋겠다, 얘가 말 대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상상하잖아.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동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애가 걷는 거야, 얘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 가밍 할수 있도록 가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는 거가 먼저 나오겠죠. 궁금해서로. 하는데 뭘 하는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막 상상을 합니다. doing, 그죠? 옳은 행실 하는 거, right이 나오겠죠? 그거가 이제 주어가 되고, 동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바디가드처럼 지키는 사람, 그거 연상하셔서, 지킨다, guards라고 하셨죠? 근데 동사의 자동사하고 타동사 개념은 따로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면서 꼭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를 그렇게 하죠? 그죠? Those who are honest. 그죠? 이것도 예전에 다 비디오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정직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림이 나오셨죠?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 의로운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서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잠언 10장의 반구절은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가지려면 자신감은 having confidence is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먼저 가지는데, 영어식 사고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경외하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문장을 만드셨나요? 주어로 having, 그쵸, 존경심을 갖는 거죠. 뭐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respect, 그쵸, 존경하는 그 마음을, 경외하는 걸 가지면은 누구용으로, 대상을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막 존경하는 선배님, 멘토리야, 나의 선배님은 10명한테 막밥 사주잖아. 그럼 막 존경심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대상을 한번 여러 명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주님이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for the Lord, 그쵸, 나오겠죠. 그것은 주어까지 만드셨나요? 네. 이제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끄는 사람, leader, 그것처럼 이끈다라고 해야죠. 그건 이끈다. 이끄는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lead가 되겠죠. lead, 그렇죠? lead 하니까 lease 한다까지 만드셨죠. 네. 리즈 한다는데, 어디로 이제 방향 전치사가 나왔는데, 우리 짝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기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밧줄을 잡아당기든지, 그 길로 가면 이상형이 나오든지 뭐 PD가 나오든지 꽝이 나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연상을 해서 이상형 만나야 돼그 길에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2가 나왔죠. 그랬더니 진짜 이상형 나왔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뭐예요? 더 오래 사는 그림이죠. longer life가 나왔죠. life가. 그죠? 이 말씀은 뭐예요? 그죠? 율법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이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의 이 부분을 암송해 볼게요. 간단하게 또 만들 수가 있죠. 뭐, 수영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은, 해가지고, 뭐, 중요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시편에 데이빗이 울고 같이 감정을 동일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저도 우울증이 이렇게 한때 있었는데, 그때 말씀으로 저를 일으키시고, 또 영어 감정 연기하고 연상법의 그런 지혜를 주셔서 또 회복이 되었고,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노염이 잠깐이고 평생 은총이 임한다.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이렇게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또 기쁨이 온다는 말씀인데, 요 일부분을 그 상황을 제가 드릴게요.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옆집에 금씨 아줌마가 금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금가루 화장품을 이제 속여서 누가 팔잖아. 그러면 와, 산 거야. 40대가 20대로 변해요. 동안 화장품이라고 해가지고 몇백 불을 날리니까 그 아줌마 도망가고 밤새 막 전화를 붙잡던지 막 울지어 흐느껴서 그 우는 거를 해요. 뚜껑 열어보니까 숟가루, 된장가루도 없어. 어떻게 큰돈 날렸다고 막 이렇게 속상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를 상상을 해서 주어를 만듭니다. 그죠? sobbing 해도 되고, weeping, 그죠? 흐느껴 막 우는 거야. 밤에 크게 못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 우는 그림이죠. 내돈 그러면서 속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감정을 한번 하면은 마음 치료, 우울증 해소까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같이 금녀사의 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보내는 거죠. May spend 보내죠. 밤을 보내죠. 그 밤을 그 쓰는 거 spend time 뭐 그런 것처럼 그 뒤에는 어떻게 돼? The night 밤새 내내 막 우는 그림이에요. 우리도 속상하면 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하러 가는데 어머 저애 어저께 걔 마저 아무 일도 없다든지 남자들은 막 기분 나 여자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실연당하면 머리 짧게 자르고 여자는 뻐글뻐글 파마하잖아. 아줌마 여기 영원히 풀리지 않은 아줌마 엄마들 파마 라면 머리 해주세요. 그러면서 크게 독해진다고. 그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가지고 만드셨죠. 그 다음에 아침에 문장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암송 큐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공부하는 거는 영어는 뭐 언어 바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궁금 해소로. 그렇죠?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 이거 수거로 막 수고대하다 하는데, 먼저 이거 분석하면 룩 보는데 진전애가 앞으로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방향이 가죠. 투 실질적인 인형을 연상하면서 그거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막 누구를 만나 남자친구 만나고 연애하면은 그런 만나는 때 I'm so excited 그 기대감이 있잖아. 친구를 만나지 내일 도리공원 간다지 콘서트를 그걸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Excited to see them. 누구를 만나, 너를 만나기에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인형을 상상하면서 ING가 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저번에 저 얘기했죠, 다. 그래서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담으니까 ING가 온다고 그런 다음에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ING 주어 한꺼번에 암송 들어갑니다. 13장 6절에 하는 거는 doing right죠. 보호한다. guards. 그쵸. 어떤 사람. those who are honest. 그쵸. 10장 27절에 좀 길게. 그쵸. having respect. 그쵸. 누구 용으로? for the Lord. 그쵸. 쫙 연상하시고, lease 한다. 어디요? tour. 장수. longer life. 그쵸. 잘하셨어요. 마지막. 30편 5절에 시편 같이 웁니다. 금녀사를 상상하면서 sobbing 아니면 weeping may spend the night 잘하셨어요. 네,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울증 치료, 마음 치료 되시는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